수성이다! 수성이다! 사자 기사단, 고양이 기사단 몰려온다. 빨리 열심히 일해라! 입구 탈렸다,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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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게, 저런 놈들에게 성을 빼앗기느니! 자결이다! 레베론맨 쇼! 레베론맨 쇼! 과연, 레베론맨은 내성발톱성 어디야? 한 이쯤에 있나? 이쯤에 있는 내성발톱 속에서 살리온의 최정예 군 1300명의 공성을 다시 한번 막아낼 수 있을지. 시공이 뒤틀린 펜드로에서 그의 4차 방어기 시작된다. 레베론맨 쇼. 레베론도 할 수 있다. 흑수저도 할 수 있다. 간다. 간다. 분사하라. 오늘 여기서 그냥 묻어. 나는 이 내성발톱성의 망령이 되겠다. 현재 상황. 빠밤. 공성을 당하고 있는데, 뭐 지난화에 보셨겠지만 얘네들이 지금 이미 들어오고 있어요. 대기 중이 아니라 지금 공성 실려고 걸어 들어오는 딱 그 타이밍이야. 딱 그 타이밍. 보시면은 말리온 중기병 레벨 36짜리 막 26명, 막 붉은 화살 제조장 장궁병 레벨 35짜리 엘리트 궁병대 뿅뿅쟁이들, 사자기사, 살리온 기사, 사자기사 엄청 많은 애가 있는데, 알마의 부대, 나팔부름 순찰자 레벨 40짜리 그 궁기병 기사단 25명, 파수꾼 15명, 나팔부름 순찰자 얘도 있고, 쟤도 있고, 얘도 있고, 앙드레, 사자기사, 살리온 기사 등등등, 살리온 무장 장궁병 27명, 무장보병 등등등. 무서워요. 너무 무서운데, 어제 주인장이 하려고 했던 그 최적의 진, 그 계획이 왜 안 먹혔느냐. 애들을, 자, 이거 피드백. 어제 수성 실패의 이유. 빠밤. 어제 작전은 좋았어. 근데 한 대 얻어맞기 전까진 그럴싸한 계획이었어. 여기로 이제 애들이 올라와요, 적들이. 근데 보통은 이제 보통 상식은 애들 올라오면 그 사다리에서 막 이거 하라고 막 다들 이런 생각 하시죠. 이거 하면 된다고. 이거 하다가 저기서 애들이 그 무장 장궁병들이 막 롱보우를 쏴요. 그럼 여기 으악 여기서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최적의 답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의 계획. 우리는 적들을 안뜰까지 받은 다음에 안뜰에서 여기 뿅뿅쟁이들을 이렇게 쭉 깔아갖고 최대한의 화력을, 딜러들의 화력을 집중하려는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모로 이론과 실천은 달랐어요. 이 궁수들이 한 이 지점에서 모여갖고 이상하게 안 움직이고 그냥 뭉쳐있는 거예요. 애들 뭉쳐있으면은 안 쏘잖아요. 자기 앞에 누가 이제 막고 있으면, 아군이 막고 있으면 안 쏘잖아요. 그래갖고 그 화력을 풀로 끌어내지 못했어. 아, 왜 그럴까? 너무 오랜만에 수성전을 해서 감이 떨어진 걸까? 그걸 해소하는 방법. 일단 궁수들이 너무 많으면 안 돼. 이제 애들이 많으면 줄을 서는데 이렇게 일자로 쭉 서는 그 일자의 길이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선을 넘어가면 얘들이 못 넘어가. 넘어가면 못 넘어가가 아니라 어느 선을 넘어가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애들이 뭉치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저는 탑티어 쇠뇌병 몇 명만 다른 부대로 배치하겠습니다. 머릿수를 강제로 조정하는 거지. 쇠뇌병들만 궁기병으로 감. 궁기병해. 이렇게 소인호의 병들만 잠시만 궁기병. 이름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름만 궁기병. 그래서 궁기병대 따로 빼고 궁병대 따로 빼고 그 다음에 동료들 주력들 따로 빼고
요렇게 해놓고 갑니다. 성을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 성발톱성 뺏길 수 없어. 뺏길 수 없어. 적들의 개미 지역으로 만들 거예요. 간다. 이곳에서 잠시 대기한다. 이 높은 탑에서 시원한 바람 마지막으로 여유있게 쐬면서 대기하라. 바로 들어오죠. 군주 포사대 부대는 발톱성에 대한 공성전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371명의 그리 초의 정예는 아닌 371명의 그래도 그냥 정예의 3분의 1, 중급티어 3분의 1, 하급티어 3분의 1 적당한 371명의 아군을 이끌고 1334명의 에이스가 이 중에 절반, 그들의 침공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레벨업맨 쇼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들을 이끌고 성벽을 향해 돌격! 돌격! 간다! 피피피피피피피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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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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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궁기병도 나따라오고 동료들도 나따라와. 빠져 일단은 배치부터 해야 돼요. 배치 자 우리 용병 무장세뇌병 이미 죽으면서 시작했고 뛰어 모두들 제군들 이리로 오라. 이리로 자 궁병 여기다 배치하고 호진하라. 궁기병이라고 돼있었던 석궁단 여기 따로 배치해요. 석궁단은 그리고 3개시켜요 왜냐면 궁기병으로 일단 배속이 돼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궁기병은 기병처럼 약간 웨지 형태로 서요. 그 삼각형 형태로 3개를 한 3개 4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동료들 여기 넣어갖고 따로 배석시켜주고 자 그 다음에 빨리 여기서 병목 현상이 되기 전에 이 길을 빨리 뚫고 지나가서 다시 본대로 저기 입구로 가야돼. 그럼 병목 현상이 약간 해결되느냐 그러길 바라는데 지금 약간 뭉친 기운이 조금 있어요. 뭉친 기운이 없진 않은데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됐어요. 뚜뚜뚜뚜뚜뚜 얘네 여기서 이렇게 삽질하고 있는 애들 얘도 빨리 갈무리. 저 근처에 있는 애들 빨리 갈무리. 너도 갈무리. 너네 뭐해? 갈무리에서 뭐 이런 데라도 빼놔. 차라리 여기가 나. 너도 갈무링. 자 그리고 빨리 입구 막으로 도와줘야 돼요. 입구 도와주러 가야 돼요. 입구 막으로 도와줘야 돼요. 뭐야. 자 말 똑바로 하고 정신 차려. 지휘관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아 깃발이 안 꼽아진다. 자 이쯤에 배치. 요러면은 저번보다는 좀 잘 서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가자. 자 그 다음에 입구 도와주러 가야지. 빨리 오케이. 그거. 일도양단 그거요. 기사단 잠깐만 저기 가봐. 빠져봐. 나 좀 들어가. 오케이 다시 들어와. 넘어가지 마. 간다. 일도양단. 보통 이제 사다리가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사다리가 있었고 여기서 이렇게 정신없이 놀다 보면은 뒤에서 이렇게 날 덮친 놈들이 있는데. 정신 차려가면서 힘을 써가면서 플레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 뿅뿅쟁이들이 좀 막아주고 있으니까 잘할 수 있어요. 우리 뿅뿅 너네만 뿅뿅쟁이 있냐? 우리도 뿅뿅쟁이 있다. 뿅뿅 쏴라. 일도 양단. 뭔가 뒤에서 팅팅 소리 난다. 그럼 약간 이제 뒤에 적들이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일도 양단. 오히려 지금이 애들이 중급이 올라오고 이제 기사단 오기 시작한다. 이제 슬슬 기사단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도 양단 좋아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 나쁘지 않아. 입구에서 막다가 또 우리 애들 잠깐 밀어넣어. 빠져봐. 잠깐 열고 애들 조금 받아내고 다시 돌격. 우리 애들을 밀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잘해줘야 돼. 안돼. 왜 어디 맞은 거야. 척살하라. 일도 양단. 척살하라. 뿅뿅 쏴라. 일도 양단. 말리온 중기병 왔다. 일도 양단. 일도 양단.
이게 또 약간 포람이 있으면 더 좋아요. 포람이 있으면은 이제 오버헤드 스윙으로 아군을 뛰어넘어서 적군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중갑보병 대검쟁이를 플레이해달라는 시청자들의 염원을 담아서 1도 양단 또 뭉쳐갖고 안 맞기 시작한다. 딜이 들어가야 되는데 칼이 뿅 튕겨나가네. 1도 양단 우리 애들 잠깐만 탱커 부족해 탱커들 머릿수 부족해지기 시작해. 설교 맞고 차핫 1도 양단 차핫 1도 양단 좋아 한다. 지금 채팅을 못 읽고 있다. 잠시만요. 채팅 상황 어떻습니까? 안녕하신가 모험자들이여 반갑습니다. 자, 숨 좀 고르고 1도 양단 나 어디 맞았지? 방금 으윽 한번 했는데 1도 양단 가자 뿅뿅 쌀. 아, 지원군 왔다 좋아 지원군 왔고 좋아 그 지원군이 왔다는 거는 지금 우리 탱커들이 이제 3개월 다 벗겨졌다는 얘기예요. 1도 양단 여기 말리온 뭐야 라리아 순찰대 나팔구름 순찰대 빨리 잡고 터미네이터 빨리 잡고 로봇캅들 빨리 잡고 어디야 안 보인다. 들어왔다 아, 근데 입구 밀렸다 요럴 때는 잠깐 빠지는 것도 상책입니다. 일단 그 전략 지휘관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잠깐 빠지는 것도 상책이지만 때리고 싶어. 1도 양단 욕심 1도 양단 욕심의 1. 아, 방금 뭐야 뛰어나왔는데 공포게임 1도 양단 좋아. 이제는 진짜 입구가 깔끔한데 잠깐만요. 이거 쟤 빠지고 얘네 뭐야 여기서 또 이상한 AI. 얘네 뿅뿅 쏴야 되는데 막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여기서 내가 여기 친히 이곳까지 와라 허진하라 오라는데 왜 안 와. AI들 말 안 들어. 말 안 듣기 시작했어요. 안돼 뿅뿅 살아. 입구 뚫렸나 안돼 나의 그럴싸한 계획이 누구나 갖고 있던 그 그럴싸한 계획이 이제 한대 얻어 터질 차례인가. 안돼 우리들 좀 더 퍼뜨려 화력을 좀 더 분산시킵니다. 분산 뿅뿅 살아. 뿅뿅 집중하라. 뿅뿅뿅 뿅뿅뿅 여명 막아대라. 아, 우리 탱커가 머릿수가 부족한 것 같은데 얘네는 뭔데 아직도 여기서 알짱대고 있지? 여기 있지 마 얘들아 불러서라고. 거기 있으면 죽은 뿐이야. 거기 있지 마. 안돼 얘네 장공쟁이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애들 잘 펼쳐진 거 맞나? 뿅뿅 쏘고 있나? 뿅뿅 쏴라. 화력을 집중하라. 너네 뭐해? 분산하라. 얘네 또 몰려갖고 또 삽질하고 있다. 안돼. 얘네 쏘지 않고 막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뿅뿅 쏴야 되는데 마구 퍼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우리 저기 영웅들 잘해주고 있나? 뿅뿅 쏴라. 레셀디는 여태까지 일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화력을 퍼부어라. 집중하라. 현재 상황 어떻게 되나요? 624킬. 우리 아군은 한 7명 정도 누웠고 적글은 한 640 정도 누운 것 같은데 적들 지금 막루에서 잠깐 너무 여유롭게 몰려오는데 안돼 이것들 이쪽으로 오는 애들 이거를 막긴 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 지켜줘야 되는데 퍼부어 막고. 안돼 내가 여기서 누우면 안돼 이놈 잡아라 말리온 중기병 이놈 잡아라. 나 1도 양단 잡아주고 다 정신 차려. 뿅뿅 쏴라 뿅뿅 퍼다버라. 안돼 밀리면 안된다 가자 다시 저쪽 있고 이제 밀려온다. 안돼 우리 애들 갈팡질팡한다. 얘네 안 쏘고 있어요. 얘네 지금 여기 몰려갖고 이거 약간 제가 약간 우려했던 그 비율 나오고 있다. 갈팡질팡하고 있다. 안돼 딱 서갖고 화력을 퍼부어라. 퍼부 딱 서.
예쁘게 펼쳐서라고. 펼쳐서서 펼쳐. 여기 입구 좀 막아줘야겠다. 여기 궁병으로 궁병대 맞기. 한 대 한 방 맞았고, 여기서 우리 애들 빨리 돌격하지 않고 정지하라. 제자리에 서도록 정지를 놓고 그나마 기병만 돌격. 안돼 누워버렸다. 50킬라고 누워버렸다. 안돼 얘들 이제 내성까지 진입해갖고 우리 뿅뿅단을 지금 썰어먹고 있는데, 아 이거 과연 이 정도로 펼쳐진 것 같고 막아낼 수 있을까요? 아 마지막에 그 포람덕후 한 명이 들어와갖고 이걸 썰어버렸는데 안돼 내가 죽어갖고 내 명령 이제 안 듣고 맘대로 들어간 애들이 생겼어요. 안돼 이게 아니야. 이러면 안돼 얘들아 이러면 안돼. 정지하라고. 정지 그 자리에 쓰라고. 가지마. 나가면 죽어. 거기 있는 건 지옥이야. 죽은 뿐이야. 안 돼. 아직도 기사단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827명을 죽였는데 아직도 기사단이 막 기어들어옵니다. 이거 안 되는데. 우리 내성까지 밀리고 이거 내성발 탑성 안돼. 얘네 기사단 이렇게 몰려오고 이러면 답이 없어요. 안 돼. 얘들아 여기는 다 밀렸니? 여기 어떻게 됐니? 아 여기도 지금 어마어마한. 여기 이게 뭔 난리래. 이게 뭔 난리래. 안돼. 나는 머리 썼는데 여기서 한두 달 아기인가. 여기 아직도 사자기사단이, 이 고양이기사단 놈들이. 야 지금이요. 안돼. 이럴 때가 아닌다. 아하 함락되나. 안돼. 무한레이드 맛있게 먹자니 암냥. 아직도 기사단 나부랭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 지금 1300명 중에서 지금 한 900명 가까이 잡았는데, 그럼 얘네들 이제 미드티어나 로우티어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최정예 티어들이 막 들어와갖고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얘네 병정 미친 거 아니야. 안돼 레셀디라도. 안돼 지워진다. 크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꼭 하면서 이제 움직인다 얘네. 다음 판으로 간다. 어디 또 맛집 있다고. 안돼 이것은 야 레셀디라 혼자서 최후 항전하라냐. 안돼 부들부들. 아 벌꿀주 한잔 마시고. 야 이겼다. 야 나도 여기 껴갖고 빨리 빨간 옷으로 갈아입고. 야 조카들의 주말 웨이브가 있었다네. 건프라 군단이 대피를 실패했다네. MG 2기 완파 2기 반파 RG 3기 분해. 드디어 집으로 돌아갔 내 건프라들 안녕. 스 조카들의 살리온 조카 군단들의 주말 레이드 마스터 그레이드 2기 반파. 범부 들리는가 실죽 반란군을 진압한 살리온 군단의 입가에는 미소가 실룩거렸다. 고프라의 명복을 빕니다. 마스터 그레이드 2기 반파는 너무 아프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회를 주십시오. 레벨업맨은 할 수 있어. 레벨업맨은 할 수 있다. 이거 할 수 있어. 진짜 수가 어디서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할 수 있다. 이거 자 우리 그럴싸한 계획 한 대 죽방 얻어 털리기 전까지는 그럴싸했는데 이거 그럴싸하게 살려갑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와서 아이 망했네. 야 그 게임 다시 팔아. 새 게임 팔. 이럴 필요 없어요. 다시 할 수 있다. 진짜 마스터 그레이드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게 이제 너무 비싸갖고 10대 때는 잡지에서만 보고 그 손가락만 빨았는데 요즘에는 얼마예요? 현시가가 얼마예요? 아직도 막 몇십만원 해요? 그게 마스터그레이드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는 그게 이제 일본에서 정식으로 수입이 안 돼갖고 막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었는데. 아 나의 전술 뭐가 잘못된 거였을까. 그럴싸했는데. 삭제 예정이
방송까지 리탈들. 지금 레벨업맨 쇼 연재 최대의 위기다. 아, 침착하자. 침착하게 미숫가루 한 잔 마시고, 한복은 마시고, 물 한 잔 마시고. 자, 우주의 기를 모아서 다시 한번 갑시다. 주변 부품 포함 20만원 정도. 와, 여전히 세구나. 여전히 그때 그 가격. 역시 빠르게 손절했어요. 손절 의견이 이 정도 포위되면은 그 성 내부에서 병사들 사이에 이 손절 의견 이렇게 내부 그 뭐야 결속되지 않고 의견이 술렁이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채팅창의 반응이 곧 이 성을 지키는 병력들의 실제 심정. 간다. 부하들을 이끌고 돌격 다시 한번 계획은 그럴싸했어. 간다. 안녕하신가 모험자여,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게. 간다. 우리 뭐 시작하자마자 무장 장공병은 의식을 잃고 들어 눕고 그냥 바로 들어 누웠어요. 우리 애들 뭐 시작하자마자 그냥 으악 하면서 누워버렸는데. 빨리 와라. 자, 여기서 자 우리 애들 일단 불러와서 뿅뿅쟁이 여기다가 자, 갈팡질팡 석궁쟁이 좀 뒷라인에 붙이고 동료들은 저 위에. 그래서 동료들 두 번 벌리고 궁기병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이 석궁쟁이들은 지금 지켜보다가 뭉쳐있으면 세 번 정도 벌려야 됩니다. 끌어오고 그 다음에 저기 껴서 못 오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주력 육군을 약간씩 이렇게 좀 움직여서 빼줘야 돼. 저기 껴서 못 오는 애들이 있어. 뿅뿅 쏴라 뿅뿅. 화력을 제공하라. 뿅뿅 조금 빼주고 육군 약간 일로 조금 빼주고 애들을 그렇게 해갖고 저 사이에 껴서 못 오는 애들 좀 오라고 하고 다시 육군 집어넣어. 공격 넣고 뿅뿅쟁이들 저 사이에 낀 애들 없나? 오케이, 육군 다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뭉친 애들 좀 확인해줘야 되니까요. 4번 궁기병 애들 3번 벌리기 상기하라. 레벨업맨이 한 1000명 배워버리면 되겠네요. 쉽죠? 그럴싸한 계획. 뭉친 애들을 잘 펴줘야 되는데. 화력 제공 이 DPS, 우리의 생명은 DPS밖에 없어요. 유리방패이기 때문에. 유리방패까지는 아니지만 유리대포도 아니고 유리방패인가? 아, 벌써 대장이 이미 죽을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 보고 유리방패래. 유리대포도 아니고 죽는 건가? 얘네 여기서 왜 안 쏘고 있지? 얘네 약간 조금 노는 그런 분위기고요. 어, 꼈다. 나 끼면 안 돼. 제가 끼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영웅들 오케이 잘 펼쳐 썼어.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 자, 뭐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 됐고 육군을 잠시 좀 빼. 끌어당겨 애들. 끌어당겨. 빠져. 당겨서 패. 그렇지. 저렇게 당겨갖고 당겨서 다시 밀어넣어. 다시 밀어넣고 나는 저기로 가야 되는데. 최전방으로 가기 위해서 지붕을 탑니다.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비기. 아, 여기서 떨어지면 으악 되지 않을까? 저 나무 장작을 받자. 으악, 오케이 데미지 안 맞았고 좋아요. 가자. 주말 웨이브 지키자. 회원님들 무슨 일 있어도 이번 주 일요일 저녁에 꼭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혈맹에 사활을 걸고 이번에 안 되면 혈맹 접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른 혈맹 들어가서 또 가입 신청하고 등업 부탁드립니다 해야 돼요. 자, 그런 귀찮음을 피하시려면 이번에 꼭 접속하셔갖고 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레벨이 높든 낮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거 못 지키면은 딴 데 가서 등업 부탁드립니다. 이거 못 지키면 딴 데 가서 등업 부탁드립니다. 가자.
1도 양단. 1도. 오, 조심. 1도 양단. 1도 양단. 1도 양단. 1도 양단. 1도 양단. 1도 양단. 1도 맞고 힝. 어디서 뒤에서 이제 야비를 쓰려고. 잡고 잡고. 자, 우리 육군 잠깐 빠져야겠는데. 육군 빠지고 우리 애들이 잘 저렇게 이제 딜러들이 펼쳐서 있는 거를 주기적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지. 말 꼬이지 마. 정신 차려.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우리 육군을 여기까지 한번 빼봐요. 쭉 빼서 이제 애들 빨아들여. 우린 DPS이기 때문에 애들 빨아들여서 DPS로. 빨아들여서 DPS로. 저렇게.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좋아. 나쁘지 않아요. 지금 퍼붓는 거 나쁘지 않아. 그 다음에 다시 넣어. 다시 넣어. 다시 넣어. 다시 넣어. 지금 넘어갔다. 다시 넣어. 뿅, 뿅. 뿅뿅 사제껴라. 간다. 뿅뿅 사제껴라. 좋아요. 이제 DPS 제대로 활약합니다. 너무 저렇게 입구에서 틀어막고 있어도 적들이 많이 노출이 안 돼 있어요. 그래, 지금 이럴 때 제대로 노출돼 있을 때 내가 조금 몇 명 킬 덜 하더라도 우리 애들이 제대로 포진을 해서 퍼볼 수 있도록 뿅뿅 퍼부어라. 간다. 저 생각보다 많이 저기 안 나가는데. 뭔가 나의 상상은 막 화살이 날아가야 되는데 좀 생각보다 그런 느낌은 아닌데? 우리 애들 조금 술렁술렁 하는 것 같고? 좀 생각보다 그런 느낌은 아닌데? 너네 뭐해? 너네 약간 좀 일로 와봐. 여기서 좀 펴. 자, 우리 육군 다시 빠져. 방패 안 보이는 오른쪽을 노출시키는 거든지. 그것도 좋은데? 일단은 여기가 지금 리스폰 되는 새로 우리 지원군까지 같이 오는 길목이래갖고요. 일단은 여기를 조금 이용을 해볼게요. 가자. 뿅뿅 쏴라. 뿅뿅. 저기 오케이. 지금 퍼부어. 방패 없는 측면 노출도 충분히 좋은 의견입니다. 다음번엔 글로 할게요. 일단 다시 퍼부어. 간다. 퍼부어라. 퍼부어. DPS로 밀어붙여. 으엉. 눈앞에서 쓰러진 나의 부하군. 그대의 명복을 지금 빌 틈이 없다. 가자. 막어. 아, 쟤네 지금 저쪽으로 소수정예가 들어가고 있는데. 저거 맞고 요거 일단 요 길목에서 다시 한번 DPS 밀어놓고. 야하. 우리 육군들 절로 저쪽으로 가. 아, 저기 말리온 중위병대 지금 몇 명 들어갔는데. 1도 양단. 좀 딜 놓고 나한테 오는 애들 1도 양단 쌈 싸먹어라. 간다. 쌈 싸먹어라. 1도 양단. 오, 잠깐. 오, 너 위기. 자, 우리 애들 뭐해. 우리 애들 다 안 지켜주고 뭐해. 쌈 싸먹어라. 우리 애들 DPS 안 나온다. 오, 왜이래. 왜 안 쏘고 있어. 마음껏 쏴라. 마음껏 왜 안 쏴. 이래라 핫산군단. 가자. 이래라. 안 돼. 내 탱커 녹았다. 안 돼. 여기 일하라고 이러면 이놈아. 내가 오니까 일하는 척하는 거 보소. 안 쏘고 멍 때리고 있는 거 내가 뻔히 봤는데 내가 오니까 일하고 있는 거 보소. 일하는 척. 동병대를 한번 벌려야 되나? 우리 애들 지금 뒤에 있는 애들이 안 쏘고 있는데 한번 벌려갖고 뒤에 있는 애들에게도 기회를 뿅뿅 퍼부어라. 아, 이것도. 아, 내가 생각했던 그 최적의 DPS가 안 나오고 있나 지금? 지금 얘네 이제야 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것도 아닌가? 바로 3트가 나요. 이게 아닌데. 여기서 탱커들이 이거를 버티지를 못하고 얘네들한테 이걸 내주면은 막아주고 내가 여기서 무쌍으로 저기 제가 쌍꺼풀이 없습니다. 여기서 무쌍으로 가자. 야하. 잡고 우리 딴 건 몰라도 우리 공병대는 지켜야 돼. 우리 뿅뿅쟁이는 지켜야 돼. 우리 공병대 애들 라인 무너지면 그때부터 이제 DPS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아, 이놈들이 대놓고 나한테 팔을 겨누네. 장공쟁이들. 아, 안 돼. 장공쟁이들이 날 속이 시작한다. 안 돼. 여기까지 밀리면 사실상 답이 없어요. 간 거예요. 잘 가. 오, 나 맞고. 오, 윽. 오, 밀려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안 돼. 야. 안 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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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복구되나? 이 정도까지 밀리면은 야 이거는 얘네들이 여기서 아무리 지금 재미를 본다고 해도 이게 복구가 되려나? 이거 이미 이쪽에 라인이 우리 그 주 화력 라인이 지금 밀려갖고 안 될 것 같은데? 거기 밖에 레벨업 매니저를 아니야 여기서 끝낼 수 없어 여기서 끝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맺을 수 없어요 여기서 안돼 버텨봐라 얘들아 버텨봐 뿅뿅 쏴라 이거 잘하면 다시 꾸역꾸역해서 밀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뭐 아 근데 얘들 아직 얘네 밀고 오는 애들 지금 사자의 기사단 있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모르는 겁니다가 아니라 아는 겁니다 이거는 제 조카들도 아는 겁니다 얘들아 누가 이길 것 같아 딱 봐도 조카들도 이제 우리 조카들도 수일기 탄생일기 할 수 있는 야 저기도 계속 몰려온다 히히히 나도 레벨 올리자 히히 한 대 치자 한 대 치자 이거 뭐 전술이고 뭐고 무전술 인해 전술이 곧 전술 메시가 곧 전술 이건 그냥 갑옷 입고 그냥 들어가갖고 철퇴로 한번 나도 한번 뚝배기 한번 까보자 너도 한방 너도 한방 나도 한방은 없다 너도 한방 너도 한방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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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이건 안돼 이거 항복 커맨드 없습니까 항복 커맨드 뿅뿅 사력 최후의 항전부대 얘네도 예쁘게 펴지지가 않았어요 아 이거 우리 애들 얼마나 예쁘게 펴갖고 DPS를 살리느냐가 관건인데 야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저 위에서 지금 쏟아부어도 야 이거는 진짜 이게 안되는구나 이게 안되는군요 이 방패쟁이들이 있어갖고 아 우리 애들의 화력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궁병이 있지만 멍때리고 애들이 쳐다보는 이 한심한 상황 이걸 없애야 되거든요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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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여기까지 몰렸다 몰렸다 아니 돼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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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웅들이 지금 이 위에서 넷살디란도 심지어 화살 안 쏘고 있어요 이거 뭔가 아까 내가 죽고 나서 애들이 한번 술렁했는데 그때 진이 다 무너졌어요 몇 킬인가요 940킬 아까 그 첫트 때보다는 더 많이 죽였는데 이걸로는 안 돼요 900 예, 부상자까지 합치면 적들 950명 이상 잡은 건데 적들을 950명 이상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막 이렇게 사자기사단 살리온기사단 갑옷이 묵직묵직한 애들이 막 뻔떡뻔떡 하거든요 애들이 딱 봐도 지금 묵직묵직 뻔떡뻔떡 하기 때문에 야 이거는 거의 그냥 마지막 1300명 주어 짤 때까지 계속 최상위 티어가 미드 앤 하이 티어가 들어온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막 지원군인데 막 사자기사단이고 막 기사 갑옷 입고 철퇴 들고 오고요 야 얘네 마지막 웨이브인가? 마지막 웨이브 아니에요 그거 심지어 이것도 아니야 안돼 사다리 쪽 성벽 양쪽에 막루에 궁수 배치해서 올라오기 전에 애들 먼저 잡는 건 무리겠죠 여기 몇 명 그냥 꼽는 건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다 배치하면은요 AI들이 자꾸 막루에 이렇게 붙어요 막루에 붙으면은 여기서 그냥 우리가 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적들한테 두드려 맞거든요 적들이 머릿수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막루에서 한 5명이 서있으면은 얘네는 막 한 60명에서 막 그놈만 쏴요 그래갖고 그놈들이 픽픽 쓰러집니다 제가 그걸 해갖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애들 그거로부터 보호받으려고 내성으로 끌어들리는 우리 내성 발톱성의 전략을 세운건데 야 다시 다시 막트입니다 막트 레벨업맨 여기서 연재 종료될 수 없어 안돼 안돼 여기서 레벨업맨이 끝나면 유튜브에 마운틴 블레이드는 끝이야 벤노로즈 나올 때까지 끝이야 희망이 없어 안돼 다시 한번 전술의 변화는 안 줄 거예요 안 줄 거고 얘네들을 어떻게 잘 피지? 잘 피워야 되는데 그게 문제인데 잘 피워야 되는데 말이죠 아... 폴아웃 폴아웃 무쇠 등판
방랑흑기사. 탱커들을 조금 더 위로 넣기? 탱커들을 조금 위로? 초반에 탱커들을 좀 많이 나오게? 순찰자, 너도 군기병인데. 넌 진짜 군기병인데. 군기병이라. 아, 펜드로 건명 말고. 너는 보병? 순찰자 군기병? 용병 정예사수 올라가고, 광희 십자가 올라가고, 모험가 올라가고. 아, 우리 탱님들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초반에. 우리가, 그, 딜러님들은 많이 키웠어요, 부랴부랴. 확실히 좀, 탱님들이 머릿수가 부족해. 그게 문제예요. 많이 취약하다. 가자. 배틀 사이즈 한 3000하고 일제 사각하기. 아, 뭐, 이런, 추가 모드는 안 깔고 있어요. 순정 팬도르의 예언. 그거를 깔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했기 때문에. 뭐, 이거 깔고 저거 깔고 하다 보면은 은근슬쩍 플레이어한테 유리한 게 흘러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 논란은 미연 방지. 이제, 이거 챙겨 먹고 저거 챙겨 먹고 하다가 도핑 테스트 걸리는 거지. 걸렸다, 약재기, 요놈. 아, 나는 몰랐는데. 나는 매니저가, 코치가 이것도 마시고 챙겨 먹으라고 해서 커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좀 더 기운 나라고. 노노. 순정. 직접 마트에서 사온 물건만 재료로 씁니다. 가자. 3000하면 더 빨리 밀릴 듯. 순삭. 순정 순삭.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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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간다. 다시 한번. 나의 전술이 틀릴 리가 없어. 무장 장공쟁이 또 누워버리고, 우리 애들. 가시는, 어디 가서요? 네? 아, 어디 갔냐고요? 그러게요. 그 자식 어디 갔지? 그게 문제입니다. 그 자식은 어디 갔을까요? 망할 놈. 군기병 여기 산계 배치하고 포진하라. 동료들 여기 딱 배치하고요. 자, 가자, 가자. 애들 피자. 깰빵법은 배틀리는 낮추는 게. 배틀리는 안 낮춥니다. 최고 난이도 오기 때문에 이거 낮추면은 난이도 숫자가 떨어져요. 이렇게 순정 최고 난이도 방송. 그리고 비겁한 수로 이기진 않는다. 근데 배틀 사이즈 낮춘다고 뭐 그래도 그 얍세비가 뭐냐면요, 이렇게 처음에 배틀 사이즈를 만빵으로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낮추는 거예요. 그럼 지금 스폰된 애들이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후속으로 스폰된 애들의 머릿수가 줄어들어요. 그럼 적들이 조금씩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뿅뿅쟁이들이 포진을 하고 있고 적들은 조금씩 오니까 확 쉬워져요. 팁. 얍세비 팁. 얍세비 전문. 가자, 가자. 우리들 좀 많이 지워진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죽었지? 형. 우리들 왜 이렇게 많이 죽고 있지? 왜 이렇게 죽고 앉아있지? 빠져. 간다. 공기라. 나도 긁어. 긁어. 우리들 아까보다 더 잘 죽는 것 같은데? 더 잘 죽는 것 같은데? 뿅뿅 쏴라. 긁어. 1도 양단. 긁어. 1도 양단. 1도 양단. 1도 양단. 1도 양단. 1도 양단. 1도 양단. 아, 내가 맞았다. 큰일 났다. 저놈의 스윙이 내가 맞아버렸다. 1도 양단. 1도 양단. 뒤에서 오는 거 아니야? 뒤에서 오는 거 아니야? 딱 걸렸어. 뒤에서 오는 거. 자, 우리들 잘 펴졌나? 자, 우리 동료들도 아직 자리를 못 잡았네. 동료들 어디서 뭐 하고 있지? 1도 양단. 네놈. 나이스. 좋았어. 1도 양단. 1도 양단. 이게 말리온 중기병대. 빨리 컷해주고. 우리 아군의 피해가 심해지기 전에 빨리. 1도 양단. 1도 양단. 1도 양단. 1도 양단. 1도 양단. 1도 류. 1도 양단의 1도 류. 우리들 다시 육군 빼기. 육군 철수. 육군 철수로 노출시키고 끌어들이고 우리들
잘 쏘고 있나? 이 정도면 잘 쏘고 있는 것 같은데. 진군 다시 진군하라. 제 진군하라. 가자 가자 가자. 뿅뿅 쏴라. 입구에서 싸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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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에서 싸잡아라. 싸잡아 먹어라. 양손 무기 숙련도 업업업. 첫 첫 싸잡아 먹어라. 싸잡아 싸잡아. 멍 우리들 밀린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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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이 녀석이. 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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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육군 철수 육군 철수 육군 철수 육군 이번에는 여기로 철수. 여기로 철수하고 이제 다시 또 줄을 못 쓰는 애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육군 철수해서 애들 쫙 빨아들여요. 쫙 빨아들이고 공병대 약간 정신 못 차리는데 한 번 더 벌려. 산계하라. 산계에서 빨리 빨리 자리 잡어. 일에 일 일하라고. 빨리 쏴 빨리 쏴. 궁기병도 한 번 더 산계. 최대한 산계에서 니들끼리 서로 좀 틈을 보여주라고. 가자 가자 가자. 틈을 보여줘. 틈을 보여줘. 간다 돌격. 육군 다시 돌격. 돌격 넣고. 아 얘네들 지금 약간의 극강의 효율이 또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애들을 비벼넣지? 간다. 아까보다는 그래도 조금 석궁 애들을 앞에 놓고 궁병대를 뒤에 놨어요. 석궁 애들은 쏘면서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 사이로 궁병대가 조금이라도 한타라도 더 날리라고. 제 딴은 머리를 썼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불쌍한 전술. 불쌍맨 전술. 가자 가자 가자. 놀놈들은 놈다. 이것이 방산비리다. 이것이 방산비리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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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우리 군대 기강이 이렇게 흐트러졌다. 아 나 데미지 받아갖고 이번에는 좀 빨리 죽겠는데 이거 조심해야겠어요. 위빙 빨리 좀 해줘야 되고. 뿅뿅 쏴라. 가자 가자 가자. 우리 탱커들을 여기까지 뺐다가 한 제 생각에는 요 길목 정도가 조금 좋은 것 같아. 우리 뿅뿅쟁이들의 DPS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탱커들을 빼내면은 우리 탱커들 중에 궁기병도 있고 투척무기 던진 애들도 있어갖고 이렇게 한번 뺀 다음에 공격을 하면 이렇게 투척무기 던지는 모드로 바뀐 애들이 있어요. 요런 것도 우리 DPS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니까 써보도록 합시다. 단점은 저렇게 절로 들어간 애들. 저걸 막을 수가 없는데 저거는 내가 직접 가서 막아야 되나? 뿅뿅 쏴라. 좋아요 지금 좋아요. 오 하늘의 예언 노옥로를 최근에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나오지 않는 배너로드까지 영차영차. 오 짜장메타니 와 만원 후원으로 프리비실러비치 벌꿀주와 돼지고기 안주를 보험자들에게 한턱 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자여. 간다 야 간다. 이번에 무조건 이겨야 된다. 얘들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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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감사합니다 모험자요. 아 근데 저쪽 우리 동료들 저기 터렛 박아놓은 거 저기 밀리고 있는데. 얘들아 안돼 얘들아 안돼. 자 정신 차리고. 감사합니다 모험자 요관 큰 후원자 모험자께서 돌아오셨다. 가자 가자. 안돼 이거 무조건 이겨야 돼. 일도 양단 안돼. 우리 저 레살디란 누웠나? 레살디란 어디 갔어? 레살디란 아 레살디란 이미 누웠나봐요. 안돼 노노노노 여기 내가 지켜야 돼. 레살디란 지켜야 돼. 레살디란 누워버렸다. 우리 터렛이었는데. 자, 율리야 뭐해. 자 일 안하고 있다가 딱 들켜왔고 이제 내가 지켜보니까 장궁 들고. 야 여기가 문제네. 여기 자, 말리온 저 기병 1도 양단 감사합니다 보험자. 1도 양단 이건 무조건 이겨야 돼 얘들아. 이건 이겨야 돼 간다 가자. 뿅뿅 쏴라. 지금 입구 밀렸나? 입구 많이 밀렸나? 입구 상황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아직 이제 600킬 정도 선에 들어갔는데 꼈다. 큰일났다. 끝나면 회식이다. 가자 입구 저 우리 육군 다시 한번 수동지휘합니다. 육군 잠깐 뺄게요. 저쪽에서 막고 있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끌어들인 다음에 저 목책 기준으로 더 끌어들인 다음 이쯤. 오케이 돌격 넣어.
저쯤까지 애들 끌어들이고요. 일도 향 난 가자. 아 저기서 또 노는 애들 있네. 어마어마하게. 아 얘네 쟤네 노는 애들 저거 명령 따로. 아 쟤네 어떡하지? 또 방산비리가 또. 아 이 애들 노는 거는 내가 또 두고 못 보는데. 방산비리가 또 이걸? 얘네 좀 빼내고. 아 우리 너무 많다 너무 많다. 큰일 났다. 아 꼈다. 잠깐 나 못 나간다. 얘들아 저기 몰리는 건 좋은데 얘들이 이렇게 몰리는 이유가 저기 라인이 밀려서 그래요. 라인이 밀려갖고 점점 거기에 맞게 후퇴하는 전력이 생겨서 그럽니다. 방법은 얘네를 빨리 밀어넣어야 돼. 엉 아퐁. 얘네를 자, 자리 배치 수동으로 이렇게 배치합니다. 뿅뿅 쏴라. 아 근데 여기 한번 여기 내려오면 이제 못 올라가나? 죽는 건가? 난 여기까지인가? 죽는 건가? 가자 1도 양단 1 조심 어딨어 1도 양단 조심 아 안돼 본성 밀리고 기사단 놈들 들어온다 아 기사단 아 등장 맞았고 여기서 애들 도격하지 않게 정지 자리를 지켜라 놓고. 야 여기서 쓸모없이 이렇게 놀고 있었던 애들이 안돼 얘는 이제 AI 망가져갖고 멋대로 진군합니다. 멋대로 진군하라. 문제는 얘네인데. 아 얘네가 문제. 얘네가 없으면은 우리가 DPS 계속 넣을 수 있는데 아 이쪽에 몰려갖고 우리가 얼마나 딜을 넣을 수 있을지. 아 우리 동료들 지금 멍 때리고 있고요. 놀고 있고. 뭐해 얘네. 자 일 안하고 방산비리 안돼 뚫린 건가. 얘네만 좀 막으면 돼요. 얘네 막아졌다. 얘네 어떻게든 우격다짐으로 막고 우리 애들이 다시 자리 잡고 지금 여기 몰려있는 얘네들한테 퍼부으면 되는데 퍼부을 수 있는 각이 나오는 애가 몇 명이 없네. 아 그게 문제네. 얘네 놀고 있고. 아 여기서 내가 살아있었으면은 직접 위치 지정 가는 건데. 아 직접 위치 지정 여기서 살아있으면 가는 건데 안돼 제발 딜 후속 병력이라도. 여기 또 어마어마하게 놀고 있고. 이게 또 이게 마운틴 블레이드 AI 이 슬픈 AI 여기 슬픈 전설이 있어. 여기 무슨 시바신이야. 팔이 몇 개야. 창을 몇 개를 들고 있는 거야. 끔찍한 혼종이 탄생했다. 안돼 여기 지금 보물 상자 이거 아이템 상자 인벤토리에 껴갖고 얘네 못 나오고 있고 지원군들 여기서 놀고 있고 안돼. 오히려 얘네가 근데 어그로군이 됐어요. 이거 나쁘지 않아. 얘네가 여기서 어그로 끌 때 우리가 병력이 여기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막 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요. 그게 많이 안타깝다. 와 화력을 지금 폭풍 화력을 넣을 수 있었는데 안돼 너넨 좀 쏘고 있니? 얘도 좀 보이긴 하는구나. 가자 동맥경화 진짜 동맥경화입니다. 상태 어떻게 되나? 오 1000명 돌파했습니다. 1006명 1007명 우리 남은 병력 83명의 전사들 83명인데 풀 DPS가 아니래갖고 가망없는 전사들. 우리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답답하다. 어우 내가 더 답답하다. 살살 녹는다 우리 애들. 녹아가고 안돼 야 이거 몇트죠 우리? 3트인가 지금? 오늘 진짜 이거 막 이거 해낸다. 이거 막는다. 이거 여기서는 일단은 발라드 진압되는 각인 것 같은데 발라는 진압되고 얘네 위치가 조금. 아 너무 아쉽네요. 너무 아쉬워요. 우리 영웅들이 지금 멍 때리고 있고요. 이제야 지금 일하는 척하고 여기까지 밀려야지 그나마. 아 얘네들이 여기에 있었을 때 그때 우리가 여기서 다 먹었으면은 아 그게 짱인데. 자 이제 공수 라인에도 중갑옷을 입은 사자의 기사 종자단이 들어갔고 고양이 기사단이 이제 진압을 시작합니다. 발란은 진압해야 제맛인 긋. 야한. 오늘 이거 깨야 됩니다. 얘들아 이거 우리 여기서 포기하고 물러나는 모습 보여주면 안 돼. 안 돼. 우리의 후원자들의 열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들의 마음을 담아서 한 발 한 발 뿅뿅 쏴라. 동료 대기 위치를 좌측에 두죠. 좌측 계단
동료들을 이쪽이요. 동료들 아니면 동료들을 여기다가 박는 것도 방법인데, 아 여기 있으면은 근데 여기를 쏠 수가 없어요. 안 보여갖고. 동료 위치가 여긴 거는 아 전반적으로 저는 야하 승리다. 다 빨간 옷으로 가라 입어라. 야 지금 방금 들어오신 분들 야 이겼다. 야 여 여기는 맨날 이기는 방인가봐. 와 여 그래도 1152명 야 승리수다 승리수다 감사합니다. 짜장미타님 또 만원 후원을 와 이러시면 또 브리비실라 비치산 멧돼지 꾸레절인 멧돼지와 벌꿀주를 다시 한잔 돌리셨습니다. 야 이겼다 눈물 난다. 다시 한번 전력을 가다듬고 꼭 우리 후원자들의 마음을 담아서 승리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이 있어요. 1152명까지 끌어왔어요. 아까 900명 정도에서 멈췄는데 이거 됩니다. 이걸 이기네. 와. 야. 와. 와. 자, 한 번 더 이기고 싶어 갖고. 하드코어 게이머들이니까 한 번 더 이기고 싶어서 또 플레이. 자. 또 한 번 더 이기고 싶어요. 또 이길래. 궁기병. 자, 쇠뇌들은 궁기로 빠지고 궁기병 궁기는 무슨 궁기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우리 궁디병들 잘해줘야 되고. 아 이걸 어떻게 배치해야지 더 예쁘지. 아까처럼 탱커들 좀 미리 당겨놓고요. 탱커들 땡겨놓고 제국기사 이런 애들 좋고 매그너스 이런 애들 좋고. 적이 총 몇 명인가요? 1337입니다 숫자까지 외웠어. 아, 하도 지어 터져갖고. 조금 레벨이 낮은 탱커라도 위로 좀 올려갖고 미리미리 스폰되도록 준비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탱님들이 먼저 스폰되게. 아 여성 모험가 한 명이네. 좀 이렇게 이런 허접탱이 탱님들도 먼저 스폰돼서 한 명이라도 먼저 버티게 자리 좀 지키게. 멜팅 프리브라도 올리고 산 쓰레기 성 쓰레기 올라가고 현 쓰레기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 우리 쓰레기 집단 좀 초반 허접탱이들도 미리미리 좀 올려서.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세이브 해놓고 가자 주인장이 얼른 300명 잡았으면 이겼는 건데 아 미안합니다 레벨 1이라 미안합니다. 랩송합니다. 가자 다시 한번 부하들 이끌고. 하, 1337이 아니었네. 1334였네 가자 엘프와인의 부대 공격 진군이다. 가자 자살 특공대 뿅뿅 쏴라. 아, 빨리 다시 한번 우리 용병 정의사수 시작하자마자 살려온 무장 장군병한테 왜 죽어. 뭔데 시작하자마자 왜 죽는데. 가자 잠깐 시작하자마자 우리들 왜 이렇게 많이 죽지. 잠깐만요. 뭔가 이상한 자 배치 전략적 배치 궁디병들 일로 와서 전략적 배치를 주세요. 가자 포진하라. 우리들 일단 빼고 그 다음에 보병 일로 기병 절로 빼갖고 껴서 못 나오는 궁병들을 일단은 빼냅니다. 가자 레벨업맨 각성 안 하나요? 각성하면은 아 우리들 저 안센 누워버렸다. 큰일 났다. 안센이 시작하자마자 누웠네. 야 잠깐 이거 조금 이상한데요? 잠깐만요. 우리 팀닥터가 시작하자마자 누워버렸네? 어쩌자는 거지? 우리 애들 이제 부상이 아니라 죽는 건가?
죽는 건가? 팀닥터가 시작하자마자 왜 죽었죠? 왜 이러지? 잠깐 우리 궁병 우리 석공단이 왜 여기서 멍 때리고 있어? 야, 우리 애들 잠깐만요. 이거 배치가 좀 이상한데 이번에는 애들이 줄을 안 서고 막 이런데 있지 않나? 잠깐만요. 이건 진짜 이상한데? 정말 빠른 전멸로 리트 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만큼 말을 잘 안 듣는데요? 뭐지? 뭐가 문제지? 자, 당황하지 말고 뿅뿅 뿅뿅 궁디병들이 쟤네 왜 저기 있지? 응? 몇 살 뒤라 빨리빨리 빠지고 우리 애들 빼네. 후퇴 후퇴하라 후퇴. 육군을 잠시 빼고. 아 우리 애들 너무 많이 죽는데? 왜 이렇게 전략적 배치가 안 들어가지? 제군들 제군들 거기서 멍 때리지 말고 또 그렇게 뭉쳐있을 셈인가? 일로 올라와. 올라올 수 있는 애들 올라와. 가자 가자 가자. 진짜 분류 뭐 잘못됐나? 뿅뿅 쏴라 뿅뿅.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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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처음에 조금 정신 못 차린 애들이 있었는데 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네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네요. 뿅뿅 쏴라. 그래도 우리 저 길목 막기 저 길목 막기하고 정신 못 차린 애들 그냥 죽으라고 하고요. 여기서 길목 막기 길목 막고 퍼부어라. 레살디란이 활시위 당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됐어. 안센이 미리 죽어버려갖고 아 팀닥터가 좀 저 화포 쏘는 앤데 쟤네 지금 잘 싸우고 있나? 아 뭐야. 자 요런 거는 미리 정리해주고 미리 우리가 여기서 뿅뿅이 생각보다 그 화력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뿅뿅 쏴라 뿅뿅 슉슉슉슉 퍼붓고 있나?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이건가? 이건가? 저쪽에다 우리 육군 밀어놓고 병목 현상 유도하는 뭔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 뭐 좀 스무스한데요? 이쪽으로 적군들이 안 오는 게 아주 좋은데? 우리 딜러들을 약간 보호하는 느낌? 응? 이건가? 이번 판도 안 되면은 오 일로 온다. 조심 멍 때리지 말고 조심 멍 때리지 말고 조심 자결하려고 단검을 꺼냈는데 조심 여기서 내가 조금 나대고 싶은데 나댔다가는 제가 죽고 더 이상 지휘를 현장 지휘를 못하게 돼요. 조심해야 돼. 아까보다는 더 많이 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정도 갖고 안 되는데 얘네들이 막 발을 내딛자마자 막 죽어야 되는데 이 정도 갖고 안 되는데 죽어 맞고 직접 들어온 놈 잡고 오 일로 온다 애들이 일로 온다 쳐 튀고 가자 제군들 DPS를 제공하라. 자 우리 탱커들 저기 밀리고 있구나. 탱커 라인을 조금 땡깁시다. 여기까지 땡겨 아까보다 훨씬 안정적인가. 얘네도 조금 안 쏘는 애들도 있지만 또 쏘는 애들도 있고. 아 얘네 너네 좀 퍼져봐. 왜 이렇게 뭉쳐있니? 사랑이 넘치니 왜 이렇게. 자 퍼져 퍼뜨리고 어 잘못 퍼뜨렸나? 더 뭉친 기분인데? 한 일로 여기가 꿀자리. 여기가 새로운 스팟 터렛을 여기다 하나 받고 저쪽에 동료들이 터렛 박아있고 이쪽 막루에는 또 여기 별동대 뭉쳐있던 애들 동맥경화 풀어주고요. 가자 살살 녹는다. 전광판 마비됐고요. 살살 녹는다 우리 애들. 아 탱살록 탱커들 살살 녹고 뿅뿅 쏴라 뿅뿅. 안돼 탱커들 버텨 자 탱커들 이제 다 녹았고 우리 또 저기 밑에서 동맥경화 된 애들 있나? 일도양단 잡아주고. 얘네는 뭔데 너네 뭔데 여기서 이러고 있어. 분명히 공병된데 내 명령을 듣지 않고 난죽택을 얘네들도 여기서 자체적으로 혼자 지금 태극기 휘날리며 찍고 있고. 뭐 항전하는 그림은 좋은데 아니 쟤들 포메이션 야 잠깐 포메이션이 핵심인데 너네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니? 너넨 또 뭐니? 너넨 또
너희 또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 와서 저기 일하는 척 하고 있니? 뿅뿅사라. 그래, 너 그래도 일은 한다. 그래, 인정.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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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뿅뿅사라. 제압하라 제압하라. 또 이제 새로 스폰된 택님들이 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너네 좀 퍼져 있어봐. 3개라도 해. 그럴 거면 3개라도 하고 새로 스폰된 택님들은 땡겨와요. 다시 일로 한 이 지점으로 일로 땡겨와. 저 자리 올라가면 좋은데 저 자리 안 가지니까 땡겨오고 올라가자. 아닌가, 택님들이 오히려 이 바닥에 있어야 되나? 바닥에 집어줘야 되나? 바닥에다 좌표 찍어주고 애들을 절로 유도한 다음에 우리는 위에서. 응? 우리 애들 다 어디 갔지? 응? 텅텅 비었다? 잠시만요. 쟤네들이 지금 성벽 타갖고 그것 때문에 쫄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뿅뿅 쏴, 뿅뿅 쏴. 검 뽑지 말고 뿅뿅 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이야 지금 지금 지금. 소탕하라 소탕.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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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라. 소탕하라 소탕하라. 방패 들고 있지 말고 쏘라고 쏘라고. 싸재끼라고. 뿅뿅 DPS를 또 보여줘 보여줘. 아이 아 그 부들부들. 안녕하신가 모험자여. 반갑습니다. 말리온 중기병 커트하고 여기는 내가 조금 커트해줘야겠다. 조금 한 놈이라도 이렇게 난입하면 우리 애들이 일을 안합니다. 막고 차핫 차핫 차핫. 막고 차핫. 안보여 안보여 안보여. 조심조심 좁은 공간 조심. 야 얘네 또 일 안하네. 야 얘네가 또 일을 안하고. 아 여기서 또 여기는 또 왜 이렇게 몰려있지? 난 여기까지 애들 올라가라고 명령을 준 적이 없는데? 아까 산쓰레기를 괜히 올렸다. 산쓰레기를 괜히 크나큰 실수를 깨달았다. 산쓰레기가 고기방패인 줄 알았는데 궁병으로 돼있구나. 야 너네 그냥 돌격해라. 너네 그냥 싸잡아서 돌격해라. 크나큰 실수. 여기서 빠른 항복. 저 밑에 동맥경화? 밑에 동맥경화 큰일났다. 저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것도 일일이 저거 애들한테 길을 열어줘야 되나?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남은 과제는 둘이에요. 1번 이 밑에 동맥경화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2번 최적의 궁병 대 탱커 비율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뭐 비율을 지금 바꿀 순 없는데 그 스타팅 로스터는 바꿀 수 있거든요. 몇 명 잡았니? 837. 얘네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아무리 쫀다고 해도 우리가 지워지는 속도가 더 빠를 것 같은데. 이건 안 돼. 이거는 자 빠른 투항이다. 이렇게 된 이상 살리온으로 전향한다. 히히히. 살리온이다. 살리온. 살리온 만세. 살리온 만세. 하아. 레벨업 맨쇼.